많이 드세요. 괜찮아요? 이거 진짜 맛있네.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어린애 철벽에 환한 정작이 종일 신경 쓰이긴 했다. 혜성같이 나타나 구남친 제압할 땐 남자답고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. 그러니 너무 쳐내지 말고 슬쩍 받아줘. 저 채프님. 어? 저 채프님 방 구경해봐도 돼요? 어? 아니 남의 방에 뭐 볼 거 있다고. 대충 보이는 거 치우고 사는 건 뭐 다 똑같지 뭐. 어? 이거 제가 선물한 건데? 응? 아, 그거? 채프님,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린 거 맞죠? 아, 마음에 드셨나 봐요? 아니, 그냥 둘 데가 없어서 저기 둔 거야. 아이, 둘 데가 없어서 침대 위에다 둔다고요? 옆에 저기 MD님이 주신 것도 같이 뒀잖아. 아닌 거 같은데. 저 알았어. 아니, 잠깐만요. 모자는 마음에 들어요? 아니 뭐 마음에 들고 말고가 어딨어. 다 써봤어요? 아 빨리 대답해줘요. 아 누나! 아 그게 너희 남의 집에 막 들어오고 난리야! 누나가 벽에 와서 마주 뚫래. 놀랬잖아! 왜 이렇게 이렇게 놀래? 아, 안녕하세요. 저 그때 뵀었는데. 예, 그 노랑머리. 네. 기억나네. 그땐 쟤를 남친이라고 뻥쳤을 때라. 잘 챙겨주세요. 누구한테 뺏기기 전에. 오해 말고 정식으로 인사해. 얘는 내 동생 복갑이. 박복갑입니다. 정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. 변기 뚫을 줄 압니까? 예? 시원하게. 야, 꺼져. 꺼져.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 이어부대에 막힌 거라고 똑똑히 말해, 알았어? 아, 이제 잘 내려갑니다. 그래! 이제야 물소리가 시원하네. 지금 일 잘하네. 나보다 한 살 미치랬지? 네. 그럼 너 혹시 창식이라고 알아? 걔도 너네 학교 나왔는데? 야, 세상 창식이가 다 네 친구냐? 얘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어? 혹시 배구부 변창식? 아는구나! 어, 알죠. 저 그 얘기를 엄청 친해요. 아, 누나도 알지? 누나가 여탕에서 만났다고 난리치네. 아, 걔? 어! 창식이 형을 목욕탕에서요? 아니, 7살을 5살이라고 속이고 들어온 거야. 그때 얘가 7살이었으니까 나 중학교 때네, 중2. 중학교 때인데 근데 창식이가... 순간 잊고 있던 사실이 생각났다. 얘들 다 코치를 찌를 때 난 중학생. 아, 진짜 추억. 심지어 내가 그렇게 철없어하는 복갑이 친구들보다도 한 살 어린 까마득한 나이차. 어? 완전 애기네 애기. 현타 제대로다.